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전망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요. 네, 주말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차례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8도, 체감온도는 영하 5.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네. 대관령은 실제 기온이 영하 13.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와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야외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비나 눈 소식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요즘에 눈과 비가 자주 내렸는데 오늘은 별다른 눈비예보 없이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마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과 충청 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인데요. 주말인데 또 눈과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야외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비나 눈이 많이 내렸고 또 영하권까지 떨어지니까 빙판길 사고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 눈과 비가 자주 내리고 또 날이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길이 얼어붙은 곳이 많아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충분한 차간거리와 서행이 중요합니다. 이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블랙아이스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또 앞차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를 해주셔야겠고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가 낮거나 또 그늘이 많은 도로를 지날 때는 급제동이나 급가속 또 급핸들 조작은 피해야겠습니다. 또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한 번에 세게 밟기보다는 여러 차례 나눠서 밟아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운전하실 때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서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대비도 필요합니다. 타이어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 공기압이 낮을 때에는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꽃샘추위는 언제쯤 누그러지는지 그리고 다음 주 날씨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 추위가 언제 풀리는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 또 다가오는 월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 눈비가 그치고 또 추워지는 거 아닌가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한낮에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한층 더 포근하겠습니다. 네, 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아, 추위가 이제 금방 풀린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